지금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컸거든요. 맨 뒤에 앉고 그랬는데 그때가 45kg 막 42kg 막 이랬어. 키가 지금 그하고 허리가 22. 예. 예. 근데 그때 몸매 너무 좋았죠. 왜냐면 머리도 길고 이래갖고 목욕탕 들어가면 한증막에서 아줌마들이 나는 그때는 근데 뭐가 몸매가 좋은 거고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제가 골반이랑 어깨는 약간 있으면서 허리가 쏙 들어가고 엉덩이가 탁 이렇거든요. 그리고 아니 크게 이렇게 돼 지금 대문자 S. 옛날엔 진짜 소문자 S. 그래갖고 그 막 아주머니들이 막 들어가면 뭐였고 막 만지는 거야 몸을. 그래서 나는 아가씨인 줄 알았던 거지. 초등 6학년이었는데 그러니까 키가 너무 다 커버리고 이제 막 이 2차 성징 이 머리도 막 길고 이러니까 아가씨 몸매 이대로만 유지하면 진짜 막 이랬었거든요. 좀 다리가 좀 약간 서구형 집안이 좀 엄마도 남동생이랑 다리가 길어요. 그래갖고 예 그래갖고 막 탁 올라붙어갖고 그냥 그랬죠. 그랬는데 상상을 못해서 왜냐면 그렇게 찌는 체질이 아니어서 집안이 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도 애 셋 놓고도 이렇게 되게 날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내가 뚱뚱해지겠어 했는데 진짜 1년 후에 봤더니 쪘더라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찌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에 어릴 때는 살찌기 전에는 밥 한 그릇을 엄마가 주면 이걸 언제 다 먹나 이런 막 이 그게 고통이었거든요. 이 한 그릇을 어떻게 다 먹나. 근데 진짜 찌고 나니까 이거 너무 빨리 없어진 게 이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빨리 없어진 게 이제 슬픈 거야.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 위가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폭식하다가 진짜 앉아서 구부리고 식탁에 이렇게 구부리고 먹으니까 모르다가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났는데 바로 얼마나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감지를 못했던 거예요. 구부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 시절에 좀 많이 제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질풍노도되시기에 먹고 막 자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런 폭식 위주에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18kg가 바로 예, 찌더라고요. 예, 그때 폭식을 하는 습관이었는데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왜 지방이란 게 입자 개수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입자 크기가 주는 거지. 그래서 어릴 때 찐 애들이 그 힘들다 그러세요. 한번 늘어나면. 근데 저 같은 경우야 그래도 그나마 좀 뒤에 쪘으니까. 근데 어린 애들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우량아했던 애들은 제 주위에도 지금 뮤지컬 배우 하는 애 중에 동생인데 후배인데 걔는 막 100kg 막 이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90몇 킬로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뺐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마음 놓고 밥을 반 그릇도 잘 안 먹어.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이래갖고 그게 안 돌아온다. 어떤 캐릭터를 맡음에 있어서 한계가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2kg를 뺐는데 그때는 굶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한 끼만 먹고 죽도록 운동을 한 5시간씩 했어요. 그때 또 한참 뮤지컬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때 헬스랑 수영을 3시간을 하고요. 올라가서 이제 제가 또 트레이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치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복근 운동부터 해가지고 한 시간 반을 또 제가 또 지도를 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식으로 여러 끼를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좀 그때는 아침 한 끼만 먹고 다 굶었었죠. 그랬더니 이제 요요가 바로 돌아왔죠. 저는 원래 식성이요. 근데 막 육고기 좋아할 것 같고 이래도요. 사실 육고기보다는 채소랑 야채를 더 좋아하고 해물을 좋아해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 오이나 당근도 100개 먹으면 소용없다. 하여튼 뭐든지 많이 먹으면 과식을 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제 개념이 좀 있고 요즘도 사실은 이왕이면 좀 많이 그렇게 하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잘 못 먹고 나올 때는 좀 이렇게 챙겨 나올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는 항상 이렇게 좀 허기 면할 때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불규칙한 생활이라 그러려고 하고 이왕이면 왜 이제 김밥은 질려서 뭐 햄버거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바쁠 때도 사실 먹을 때는 그나마 여러 가지 야채 들어있는 김밥 종류로 그냥 먹고 그렇게 하는 편이죠. 그리고 항상 두부 종류 좋아하고 콩 좋아하고 밥도 잡곡 좋아하고요. 몸이 이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운동은 몸이 이래도 옛날에도 조안모 하고 그러니까 뮤지컬 할 때 학교에서는
안무 선생 밑에서 사람들 춤 가르치고 이랬기 때문에 몸 쓰는 거는 그래도 대충 예, 절대 날렵합니다. 운동을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애들은 막 한다고 저는 되게 잘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헬스나 이런 것들 유산소 운동도 좋고 근력 운동이 좋았던 건 저희는 몸을 많이 쓰잖아요. 뮤지컬 옛날 처음 했을 때는 그러면은 도움이 너무 되죠. 그러니까 폐활량이라든지 예, 직업적으로도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운동 그리고 체력이 막 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안 하면 이 그 무대에서 한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력이 없으면 이제 요즘 즐기면서 하는 편이죠. 예를 들면 꼭 막 런닝머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빨리 걷기 런닝머신으로 한 1시간을 한다 치면 근력 운동도 위주로 많이 하고 왜 또 피트니스 센터 가면 막 그 요가 강습이나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이 해요. 스텝 이런 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만 허락하면 그쪽도 많이 하는 편이죠. 같이 이제 앞에서 막 하는 거. 스텝을 한다든지 뭐 재즈 댄스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이거 유산소를 무조건 뭐 뛴다거나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도요. 원래 유산소 운동을 먼저 다 하시고 막 근력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근력 운동하면 뭐 근육이 늘어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어느 정도 땀날 정도로 스트레치랑 어느 정도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를 땀을 살짝 내주신 다음에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체지방 태울 때도요. 그리고 뭐 그 근력 운동 절대 지방이 팔이 타야 근육 이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여자애들이 근력도 없으면서 그냥 근력 운동이 사실은 라인 이런 거 잡고 하는데도 훨씬 효과적인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상식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죠. 운동법에도. 예. 그리고 항상 스트레치는 필수고 예,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저는 대장 내시경 얼마나 전에 어디 방송에서 한 대로 했는데 깨끗해서 한 5년 후에 받아도 된다고 그러고 의외로 비타민 할 때 복부 비만 편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저 초록불 나왔어요. 근데 내장 지방이 많이 없는 거지 이제. 근데 아예 없진 않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빨간불이 나올 그게 아니었고 황색도 아니고 그 정도면 초록불이었다 이거죠. 아예 없진 않았어도 그래도 초록불 나왔었고 근데 다만 피하지 말고 좀 빼라 그랬다. 77도 볼 때 또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들도 볼 때 정말 좀 이쁘다 탄력 있다 이건 솔직히 난 66이라 생각하거든. 6677이거든 솔직히. 그리고 77도 조화만 되면 이게 조화롭기만 하면 난 그게 정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막 그게 막 나쁜 몸매고 막 나쁜 몸매 좋은 몸매는 없어요 기준이. 그렇다고 막 진짜 이러면은 이제 힘들대. 막 예를 들어 내장 지방에 뭐 피하 지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숨쉬기 곤란하다 이런 정도만 안 되면 되는 이런 정도는 문제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의 기준에 있어서 그 사람에 맞게 탄력 있는데 참 이쁘다 이랬는데 77이야 그럼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각자의 그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자기한테 맞는. 가장 중요한 건강은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것 같아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즐기는 거. 일을 즐겨야 돼요. 근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뭘 먹어도 그건 독인 것 같아요. 항상 정신적으로 그 즐겁고 긍정적이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게 왜 만나서 할 때도 그냥 이런 인연들이 얼마나 또 재밌나 감사한가 이런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에는 생각 없이 하는 무분별한 다이어트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고 싶었던 건 사실 비단 출산들 때도 그랬고 이때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거, 자기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내 몸도 남이 이렇게 말라갖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고 싶어 무분별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뭔가를 내 몸의 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남을 무조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모습일 때가 가장 이쁜가 그리고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몸도 저절로 빠지면 좋지만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살이라는 것도 각자의 그게 있거든요. 이게 책정해 보면 다 각자의 체질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신적인 미인이 되고 예, 정신적으로 먼저 미인이 스스로가 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면서 자기 몸도 자기에 맞게 가꾸자. 예, 그게 저의 말하고자 하는 거였죠. 예.